수 있으면 어민이라는 것도 앞으로 와주시고 정면 보시고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드카펫 포즈 정도는 뭐 내가 그렇죠. 저 미소입니다. 저 미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지우 배우를 찾았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팬분들이 이 추위에 계속 계셔서 저쪽에는 좀 특별한 서비스를 포즈 딴 데서 나 해본 적 없는 그런 포즈요. 예. 자, 고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인터뷰를 간단히 하고 오늘 여기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어떤 소감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뮤지컬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나는 어떤 배우가 될 건지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맡게 된 코너가 대한민국의 뮤지컬의 뿌리를 찾는다. 제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뮤지컬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그 시간을 잠깐 더 풀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기리면서 대한민국의 뮤지컬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발돋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장하실 때는 환호성으로 등장하는데 나갈 때가 이쪽으로 나가서 환호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을 바라보시고 환호성이 나올 만한 포즈 하나 취해주시고. 네, 여러분 한번 환호성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